중국어 뉴스 인강 스크린 중국어.com에는 최신 뉴스와 관련된 강의 30개가 올라갔는데요. 예전 강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옛날 강의 하나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6월 첫 번째 강의 미국과 쿠바 뉴스입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우선 영상 없이 소리 듣기 맨 처음 순서로 할 텐데요. 이 부분에서 두어 번 들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막이 포함된 영상, 주요 문장 여러 번 반복한 것 이렇게 올릴 건데요. 스크립트 해설은 강의 부분에도 있고 단어와 스크립트 문서가 필요하시면 밑에 해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 강의가 궁금하시면 스크린 중국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美国和古巴自去年12月17号以来，已经展开了3轮复交谈判，第4轮复交谈判也即将举行。5个月来，美国的民间团体越来越频繁地赴古巴交流，为古美恢复外交关系暖场铺垫。作为古巴 disco 国家音乐节的一部分，美国明尼苏达交响乐团15号晚在哈瓦那举行了一场音乐会。明尼苏达州广播电台还对音乐会进行了直播，美国听众可同步收听。明尼苏达交响乐团上一次访问古巴还是在1930年，它也成为古美关系破冰后第一个到古巴演出的美国交响乐团。此次美国企业对乐团的赞助也并没有受到美国政府相关经济限制措施的影响。而就在16号，多艘帆船从美国最南端的佛罗里达州基韦斯特出发，历经10多个小时，横跨加勒比海，抵达古巴哈瓦那海岸，总航程约为145公里。这也是50多年来首次举行从美国驶往古巴的帆船赛。美古两国民间系列交流的重启，也为两国恢复外交关系打下了良好基础。本月21号，美股将进行第4轮复交谈判，而根据美国总统奥巴马今年4月的提议，美国有望于本月底把古巴从支持恐怖主义国家黑名单中去除。古巴领导人卡斯特罗12号曾表示，一旦美国把古巴从支恐名单中删除，双方就可以互派大使。장문부터보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국교회복에관한이야기인데요。우선국교라는단어는国教도쓰는데邦交조금더많이쓰는것같습니다。建立邦交，국교를수립하다。断绝邦交，국교를단절하다。恢复邦交，국교를회복하다。그리고실제로쓰이는말들은각각의준말인建交、断交、复交이버전이더많이쓰입니다。이세개를여러번읽어보시면좋겠습니다。무슨음악회에대해서생중계를했다라고했는데요。사실이直播중계하다라고하는直播는그냥목적어를가지고올수있는단어입니다。그래서直播音乐会라고할수있어요。이렇게직접목적어를가지고올수있는타동사인데도对를썼다면일반적으로다른동사를하나써준다고했습니다。对音乐会进行直播이렇게쓰고요。굳이그냥쓸것같으면타동사로바로쓴다고그랬죠。그래서이런형태는별로출연하지않습니다。아직도가끔위에라이위에쓰실때더안쓰시는분이계신데요。위에라이위에가나오면이더든워던이더의더든꼭써야된다고했었지요。위에라이위에빈繁的赴古巴交流，혹시이더를안쓸것같으면수로로쓰는것은괜찮다고했습니다。赴古巴交流越来越频繁，미국과쿠바의국교회복을위해서분위기를마련했다。为古美恢复外交关系暖场铺垫，분위기를따뜻하게만들고자리를깔아줘요。매년한번씩열리는유명한페스티벌이라고합니다。쿠바디스코페스티벌의일부로서일부나오면이부그냥읽으시는분이있는데명사로일부라는말은반드시이부분으로간다고했었지요。作为什么什么的一部分，쿠바에가서공연하는첫번째미국교향악단이되었다。어제도이야기했습니다만첫번째만나오면주로第一次를쓰시는데요。첫번째미국교향악단，첫번째악단인거지요。첫번째명사인겁니다。명사로갈때는第一次가붙지못하겠지요。
디이츠가 문맥에 맞게 된다면 처음으로 쿠바에 간다 이렇게 동사 앞에 쓸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교향악단이 되었다. 당연히 디이거 아니면 쇼거 이런 말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他也成为古美关系破冰后第一个到古巴演出的美国交响乐团 미국 정부의 관련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무엇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다. 没有受到什么什么的影响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요. 没被什么什么影响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버전으로 썼네요. 没有受到美国政府 相关经济限制措施的影响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회복하는 데 좋은 기초를 다졌다. 为 무엇무엇 打下基础가 세트고요. 打下基础 사이에 어떠어떤 기초인지 기초를 수식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为两国恢复外交关系打下良好基础 다른 예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如何为自然分娩打下基础 어떻게 해야 자연 분만을 위해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为全面小康打下坚实基础 사회가 전면적으로 중산층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든든한 기초를 쌓는다. 为国际金融中心打下决定性基础 국제금융센터를 위해서 결정적인 기초를 닦는다. 修整将为长远发展打下更好的基础 잠시 쉬면서 정비하는 것은 앞으로의 긴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기초를 다져주게 될 것입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美国与古巴自去年12月17号以来已经展开了三轮复交谈判 미국과 쿠바는 自는 총의 문어체지요. 작년 12월 17일 이래로 이미 세 번의 국교 수복 회담을 열었습니다. 第四轮 复交谈判也即将举行 네 번째 국교 회복 회담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5个月来，美国的民间团体越来越频繁地赴古巴交流，为古美恢复外交关系暖场铺垫。 5개월간 미국의 민간 단체들은 점점 더 频繁하게 쿠바로 가서 교류를 해왔고, 쿠바와 미국이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자리를 깔아주었습니다. 作为古巴迪斯科国际音乐节的一部分，作为什么什么的一部分， 쿠바 디스코 페스티벌의 일부로서, 美国明尼苏达交响乐团15号晚在哈瓦那举行了一场音乐会。 미국 미네소타 교향악단이 15일 저녁, 우리 때는 하버나라 그랬었는데 요즘 아바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바나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明尼苏达州广播电台还对音乐会进行了直播，美国听众可同步收听。 미네소타주 라디오 방송국이 음악회를 현장 중계해서 미국의 청취자들도 같이 동시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明尼苏达交响乐团上一次访问古巴还是在1930年 여기에 하이시는 좀 점층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나 뭐 이런 심지어 미네소타 교향악단이 지난번에 쿠바를 방문한 것은 세상에 1930년이었습니다. 他也成为古巴关系破冰后第一个到古巴演出的美国交响乐团 미네소타 교향악단은 쿠바와 미국의 관계가 해빙된 이후에 쿠바로 가서 공연을 하는 첫 번째 미국의 교향악단이 되었습니다. 此次美国企业对乐团的赞助也并没有受到美国政府相关经济限制措施的影响 이번 교향악단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찬조 역시 미국 정부의 쿠바 관련 경제 제재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而就在16号 그리고 16일에
多艘帆船从美国最南端的佛罗里达州基韦斯特出发, 历经10多个小时, 여러 척의 요트가 미국의 최남단인 플로리다주의 키웨스트에서 출발해서 미국이 땅끝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하네요. 열몇 시간을 거쳐서 横跨加勒比海, 抵达 古巴哈瓦那海岸, 总航程约为145公里, 카리브해를 가로질러서 쿠바의 아바나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총 항해거리는 약 145km였습니다. 这也是50多年来首次举行从美国驶往古巴的帆船赛. 이것은 또한 50여년 이래로 처음으로 열린 미국에서 쿠바로 운행해간 요트 경기였습니다. 美国两国民间系列交流的重启也为两国恢复外交关系打下了良好基础. 미국과 쿠바 양국 민간의 여기 소유격의 더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일련의 교류의 재개는 두 나라가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양호한 기초를 닦아주었습니다. 本月21号, 이달 21일, 美国将进行第四轮复交谈判. 미국과 쿠바는 제4차 국교 회복 회담을 열 것입니다. 而根据美国总统奥巴马今年4月的提议,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올해 4월에 한 제안에 따르면, 美国有望于本月底把古巴从支持恐怖主义国家黑名单中去除. 미국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쿠바를 테러 지원 국가의 블랙리스트에서 제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古巴领导人卡斯特罗12号曾表示,一旦美国把古巴从支恐名单中删除,双方就可以互派大使. 쿠바의 지도자인 카스트로는 12일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거한다면 양측은 서로 대사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美国和古巴自去年12月17号以来已经展开了三轮复交谈判，第四轮复交谈判也即将举行。5个月来，美国的民间团体越来越频繁地赴古巴交流，为古美恢复外交关系暖场铺垫。作为古巴迪斯科国家音乐节的一部分，美国明尼苏达交响乐团15号晚在哈瓦那举行了一场音乐会。 明尼苏达州广播电台还对音乐会进行了直播。美国听众可同步收听。明尼苏达交响乐团上一次访问古巴还是在1930年，它也成为古美关系破冰后第一个到古巴演出的美国交响乐团。此次美国企业对乐团的赞助也并没有受到美国政府相关经济限制措施的影响。而就在16号，多艘帆船从美国最南端的佛罗里达州基韦斯特出发，历经10多个小时， 横跨加勒比海，抵达古巴哈瓦那海岸，总航程约为145公里。 这也是50多年来首次举行从美国驶往古巴的帆船赛。美古两国民间系列交流的重启也为两国恢复外交关系打下了良好基础。本月21号，美股将进行第四轮复交谈判，而根据美国总统奥巴马今年4月的提议，美国有望于本月底把古巴从支持恐怖主义国家黑名单中去除。古巴领导人卡斯特罗12号曾表示， 一旦美国把古巴从支恐名单中删除，双方就可以互派大使。美国和古巴自去年12月17号以来已经展开了三轮复交谈判，第四轮复交谈判也即将举行。美国和古巴自去年12月17号以来已经展开了三轮复交谈判，第四轮复交谈判也即将举行。美国和古巴自去年12月17号以来已经展开了三轮复交谈判，第四轮复交谈判也即将举行。
美国和古巴自去年12月17号以来已经展开了三轮复交谈判，第四轮复交谈判也即将举行。 5个月来，美国的民间团体越来越频繁地赴古巴交流，为古美恢复外交关系暖场铺垫。 5个月来，美国的民间团体越来越频繁地赴古巴交流，为古美恢复外交关系暖场铺垫。 5个月来，美国的民间团体越来越频繁地赴古巴交流，为古美恢复外交关系暖场铺垫。美古两国民间系列交流的重启也为两国恢复外交关系打下了良好基础。 美国有望于本月底把古巴从支持恐怖主义国家黑名单中去除。 一旦美国把古巴从支恐名单中删除，双方就可以互派大使。 一旦美国把古巴从支恐名单中删除，双方就可以互派大使。